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방방, 한글로 배우는 중국 회화편을 맡고 있는 샤오 슈앤입니다. 어, 오늘 3강은 너 어디야?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언제 일까요 뭐,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 그 친구랑 만나야 되는데 얘가 안 오든가? 아니면 난 아직 가고 있는데 얘가 이미 도착해 있을 것 같든가? 하면 너 어디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원어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你在哪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你在咖啡厅吗我找不到你了我在楼上아야好的 네, 저와 함께 두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자, 시작할게요. 왜,你在哪儿? 喂，你在哪儿？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你在咖啡厅吗？我找不到你了。你在咖啡厅吗？ 我 h a 到 s t 我在 t 上我在 t 上哎呀好的哎呀好的 s t 장 a t 기로한문 s 한 문장 이제 한글 뜻 s t 서 a 부를 해볼 거 s 어, 요어첫 번째로. 이제 웨이 하면 여보세요. 중국말로 웨이 여보세요 하는 겁니다. 웨이 니너 짜이나 어디야. 웨이 니 짜이나 여보세요. 너 어디니? 한 거죠. 니 짜이나리 하면은 너 어디니라고 하는 뭐 다른 표현도 되겠죠. 니 짜이나리. 니 짜이나 하면 너 어디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 커피숍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어요. 워젠 짜나 지금. 워나 현재 지금 자 어디에 있대요? 카페 팅 커피숍에 덩저니 너를 기다리고 있어. 화가 났을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워 센자이 자 카페 팅 덩저니. 그랬더니 어, 你在 카페 팅吗너 커피숍에 있어? 워 자오부다오 니라. 이러면 너를 찾을 수가 없어라는 뜻입니다. 워 나는 자오부 찾을 수가 너를 니라. 니 자의 카페팅마 워자 무다운일러. 너 커피숍에 있니?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없어. 핑계대고 있네요. 그래서 워자 엘로우 샹 이러면 나 2층에 있어. 위층에 있어. 라는 뜻이죠. 워자 엘로우 샹 그랬더니 아이야. 아이고 하오다. 알겠어. 이러는 거죠. 정말로 감탄사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이런 느낌의 감탄사가좀 많아요. 거의 다 아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이 야도 있고 아이요 도 있고 뭐좀 심하게 할 때는 아이요 웨이 라고 합니다 그 뒤에 아이고 엄마야 이러고 붙이면 아이고 아이요 웨이 워드 마야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네 이제 문장 쪽에서 봤으니까 그 문장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나눠서 키포인트들도 골라서 해볼 거예요 어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웨이 니 사이날 웨이 여보세요. 니이날너 어디야? 너 어디니? 웨이 여보세요. 이 웨이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건 이성으로 웨이 하고 올라갔는데 사성으로 내려찍듯이 웨이 하면은 야, 저기요, 어이 이런 뜻이세요. 웨이 자 여보세요라고 했을 때 아는 사람이면 웨이 여보세요. 바로 이제 용건을 네이사날너 어디야 할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어 웨이닌 하오 하고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웨이닌 웨이닌 하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끊을 때가 중요하겠죠 끊을 때는 어 한국 한국 한국에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언제 끊어질지 잘 몰라요 용건만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화를 좀 주고받다 보면 끊을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어, 중국말로는잘 가라고 인사하는 게짜이엔 말고도 이제 바이바이라고 있습니다. 영어인데 중국말로 바꾼 거예요. 바이바이 하면은 전화 끊을게 해도 되고 짜이엔 해도 전화 끊을 게가 됩니다. 아니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화 끊을 거야라고 말하셔도 돼요. 워 내가 꽈라 하면은 끊을 거야. 이렇게 워 꽈라. 나 전화 끊을 거야. 그 되겠죠. 어 전화를 받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인인허 이러면 내 네, 전화 바꿨습니다 되는데 이제 존축, 존중하는 존칭인 그런 말도 있어요. 웨이 니허나웨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느 웨이 하면은 분한분두분할때그 분이거든요. 웨인인허 웨이 니허나웨인허 왜인인허 왜인인허 어느 분이시죠? 누구시죠?라고 하는 되게 존중하는 의미의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사성어로 세게 웨이 하면은 어이. 야, 저기요.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누가 내 가방을 확 잡아당길 건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웨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니 까마. 이러면 너뭐 해? 이 뜻이에요. 니너 까마 해라는 뜻이거든요. 왜? 니네 까마? 여러분 너 뭐하는 짓이야? 이런 뜻입니다 왜? 니네 까마? 까마나? 라고 물어보시면 너 뭐하는 짓이야? 뭐해? 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잘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주셔야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상대방을 당황시켜야 여러분이 당황해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왜? 했을 때꼭 그렇게 공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어, 저기요 어, 좀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중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양보해 주세요라는 의미인데 왜, 랑이샤라고 하면 비켜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왜, 랑이샤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원어민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소리> 你是哪位?이你是哪位?你是哪位? 왜, 네 깐마? 그, 왜, 네 깐마? 왜, 네 깐마? 네, 그나 지금 커피숍에 있어. 어, 널 기다리고 있어라고 대답했잖아요. 와, 지금 지금 어디에 있어? 카페인 커피숍에. 덩전히 너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워쎈짤 짤, 카페의 티앵 떡 전이. 여기서 저희가 키포인트로 잡을 거는 쎈 짤입니다. 쎈짤 하면 지금 이거예요. 쎈 짤, 지금 이라는 거니까 되게 많이 쓰겠죠. 영어로 현재 진행 형처럼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뭐 먹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 돈 있다고 나가서 먹자고 했던 되게 쿨하고 멋있는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제가 그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을 텐데 친구가 저희 집을 다짜고짜 새벽에 찾아왔어요 한두시쯤인가 갑자기 문 열고 딱 들어오더니 야술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중국인이거든요 야술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그 친구를 실망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배고플 때마다 막 음식도 사주고 막 술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먹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 딱 보고 두시니까 아, 지금?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센자이마 이랬더니 응 센자이 이러면서 결국엔 술을 먹으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자이마 하면은 지금? 이라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문장이 길게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센자이랑 마만 기억해 주세요. 센자이마 하면은 지금? 이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뭐 질문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몇 시야? 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야 될 질문일 수도 있는데 <laughs> 어, 지금 몇 시야? 라고 할 거면 现在几点? 이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야? 现在几点? 1부터 12까지만 여러분은 알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될것 같아요 자한 시면은 1点이에요 1点 그 뒤에는 어, 반이다. 그럼 1 3 반. 뭐 1시 10분이다. 1.10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1.10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시 10분. 근데 뒷부분은 잘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자어또 <laughs> 다른 얘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를 해야 되나요? 뭐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요? 뭐 센자이마 해도 되겠지만 어 지금 이 물건을 옮길까요? 어 이걸 어떻게 질문할까요? 씬자이 지금 야 해야 하나 반, 옮기다 움직이다 동시 하면은 물건이거든요 뭐동시 물건 이거 되게 많이 쓰니까 아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동시 제목 동시 무슨 물건 이렇게 하거든요 씬자이 야호 빤 똥시마 하면 지금 물건을 옮겨야 되나요 지금 물건 옮겨야 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씬자이를 너무 많이 써서 또 기억나는 게 tv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중국 예능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예능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옛날 예능 스타일인데 센이 카이슬이라고 합니다 센이 카이슬이라고 하면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고 중 친구들이랑 뭔가 놀다가 보면 술을 먹고 있건 뭔가를 하고 있건 이러다 보면 중 친구들은 내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를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경기를 시작한다 시합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엔자의 카이슈비사 이러면 경기를 시작합니다 시합을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엔자의 카이슈 이러면 친구들이 갑자기 시엔자의 카이슈 이러면 여러분도 <laughs> 뭔지 몰라도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를 안 당합니다 자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엔지디디시디디디 <놀람> 现在几点？现在要搬东西吗？现在要搬东西吗？现在要搬东西吗？ 现在开始比赛。现在开始比赛。现在开始比赛。네아까전에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나지금커피숍에서너기다리고있잖아라고했어요그래서이늦은친구가 어 진짜 커피숍에도 커피숍이야? 어나 너가 안 보이는데 널 찾을 수가 없는데 이랬어요. 니의 카페팅 마. 너 커피숍이니? 워자 못 다오니라.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없어. 여기서의 키 포인트는 자오 못 다오입니다. 자오는 찾다 동사죠. 못 다오라 그러면 그 동사의 행위를 하지 못했다, 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 친구가 늦었는데 어, 나는 네가 보이지를 않아. 중말로 하면 워 칸부 다오닐라 중말로 칸 하면 은 보다입니다. 워 칸부 다오닐라 이러면 나는 너가 보이지를 않아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어, 또 다른 거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어, 음, 음원으로 듣고 계시지만 책으로 직접 보시면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책을 사지 못했어. 책을 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거면 중말로 사다라는 동사는 마이라고 합니다. 마이부터 그러면 사지 못했다가 되죠. 슈러 이러면 책을이라고 됩니다. 워 마이부터 슈러 그러면 나는 책을 사지 못했어. 여러분,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편 많이 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 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다른 책의 강의를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기회를 잡지 못했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잡지 못했어. 기회는 중국말로 찌호에라고 합니다. 찌호에. 그러면 기회를 잡지 못했어. 내가라고 할 거면 워. 내가 쪼아가 잡다는 뜻입니다. 쪼아. 쪼아부터 찌호에라. 그러면 나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 되게 슬픈 말이네요. 뭐 쪼아 못다 찌 호일러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기회를 잡지 못했어.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가 될수 있을까요? 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정장만 입고 뛰어 나갔어요. 근데 머리를 감지 못했어.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죠. 머리를 감지 못했다. 중간을 뭐라 그럴까요? 씨부터라고 면 씨하면 씻다라는 뜻이거든요. 씨부터하면 씻지 못했다. 도파 머리카락이죠. 두 발입니다. 시부 다우 토파라 머리카락을 감지 못했어. 그래서 워조아부 다우 찌호일라 기회를 잡지 못했어. 네, 원어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 我抓不到机会了。我抓不到机会了。我抓不到机会了。洗不到头发了。洗不到头发了。 쉽 못다 털환라. 네, 나는 너를 찾지 못하겠어라고 말했던 거에 이제 어? 당연히 못 찾겠지. 나는 위층에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워, 나는 짤 어디에 있어? 로상 이러면 위층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아래층에 있으면은 로시아라고 합니다. 시아, 상 하면 위고 시야 하면 아래거든요. 워자에 로샹 이러면 나는 위층에 있어. 워자에 로시아 이러면 아래층에 있어라는 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짜에 짜이라 그러면 뭐뭐에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어디어디에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워자에 로샹 이러면 위층에 있어. 워자에 로시아 이러면 아래층에 있어. 자 친구한테 어 니네 집에 놀러 갈 건데라고 메시지를 할 거예요. 뭐 1강을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뭐 집에 있던 그 릴리 릴리한테 나 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너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 너 집에 있니?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1강에서 배웠듯이 동사에 부 동사 이렇게 넣으면 짜이브 짜이 자이 하면은 있니 없니 어디 어디에 있니 없니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릴리한테 문자로 니 짜이브 짜이찌야 자이, 라 그러면 집에 있니 없니? 지금 집에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자이부자이 쟈. 니짜이 부이 그리고 학교에 있니 없니라고 물어볼 거면 니자이부자이쉐샤 니짜이 부이쉐샤라고 하는 거죠. 자이부자이 말고 니자이 쟈마 하면 집에 있니? 니자이쉐샤마 하면 너는 학교에 있니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말로 뭐 사기고 있다. 사귀다라는 말이 짜이이치라고 합니다. 워허타 나와 그녀는 나와 그는 짜이치 이러면 우리는 함께 있어요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는 사귀고 있다. We are in a relationship 이러는 뜻이 돼요. 우리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워허타 짜이치. 근데 그 허어라고 사용해서 나와 그녀는 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나는 지금 걔랑 함께 있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워큰 타자 이치. 이러면 난 쟤랑 지금 같이 있어. 워큰 타자 이치라고 하면 쟤랑 같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중말로 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귀자 사귀다라는 뜻이 사귀자라고 얘기할 때는 중말로 짠먼 자 이치바. 이러면 우리 함께하자라고 해서 우리 사귀자라는 뜻이 됩니다.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표현할 거면 워자에 공조나 지금 일하고 있어. 워자에 공조나 지금, 지금 일하고 있어. 하는 건데 나 지금 숙제하고 있어.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워자에 지금 쪼해쪼예 숙제를. 워자에 쪼어 쪼예 하면 나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있어. 라고 할 거면 워자에 샹반 하면 출근, 출근을 하러 가고 있는 거고 워자의 시아 이러면 지금 퇴근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워자의 시앙 이러면 출근하는 거 워자의 시아 이러면 퇴근하는 겁니다 원어민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你在不在家你在不在家你在不在家你在不在家?你在不在家? 我跟他在一起。我跟他在一起。我跟他在一起。我在工作。我在工作。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아까 감탄사 아이야 하오더 알았어. 자기가 늦어 놓고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감탄사 내뱉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야 하오더 하오더 하면은 알았어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의 키포인트입니다. 하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오 하면은 좋아.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말이거든요 익숙해지시면. 근데 칭찬을 할 때는 페이 장허 이러면 정말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페이 장허헌허 그리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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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거면 허허허허허 하하하, 이런 거예요. 친구가 뭘 도와달라 그랬어요 뭘 도와달라 그래서 아뭘 도와줘야 되지 아 진짜 귀찮은데 이런 데아좀 빨리 도와달라고 빨리 도와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하하하하호 하하하, 빵니 워. 이러면 내가 널 도울게 라는 뜻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웃는 소리처럼 하하하하 이렇게 되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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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어랑 되게 억양도 비슷하네요 뭐 이집 음식 잘하더라 뭐 이집 과일 맛있더라 뭐 이집 음식 되게 괜찮아 할거면 저지아 찬팅 이라 그러면 저지아 여기 찬팅 하면 식당이 저지아 찬팅 挺好, 아주 좋아. 근데 감탄사도 붙여 줄게요. 저지아 찬팅 挺好的야 하면 어이 식당 정말 잘해. 오, 이 식당 정말 맛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뭐 행동이 완료가 되었을 때또 하우를 붙여서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뭐 어떤 친구가 실수를 해서 그 친구를 혼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 내가 대신 말을 잘했어. 내가 쟤한테 말 잘했어라고 할 거면 워컨타 나 내가 그녀랑 쇼어 하올라 말 잘했어. 워 h 타쇼跟た show 이러면 나짜랑 이미 말 잘했어. 이런 뜻이고요. 뭐그 내가 너한테 줬던 테스크 일 잘했어? 끝냈어?라고 물어봤을 때 어, show h o 라고 하면 어, s h o 가 하다죠. show h o 하면은다 했다. 다 먹었다. 음식 다 먹었다. 이러면 true h o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내가 음식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지고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워처 하올아. 어나다 먹었어 라는 뜻입니다. 하오를 동사 뒤에 붙여 주면 이제 그게 완료되었다라는 표현도 쓸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 볼게요. 好好好,我幫你.好好好,你 好，好，好，我帮你。这家餐厅挺好的呀。这家餐厅挺好的呀。这家餐厅挺好的呀。 我跟他说好了。我跟他说好了。我跟他说好了。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확인하기. 중국어 원음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시고 내가 못 하는 발음은 있는지 원어민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한국말 의미와 중국어 그리고 이제 병음만 보고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오쉬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찌엔. 哪儿 喂，你在哪儿？喂，你在哪儿？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我现在在咖啡厅等着你。 你在咖啡厅吗？我找不到你了。你在咖啡厅吗？我找不到你了。你在咖啡厅吗？我找不到你了。我在楼上。 我在楼上。我在楼上。哎呀，好的。哎呀，好的。哎呀，好的。